8호 태풍 메아리는 내일 14일 일요일 새벽 3시에 일본 도쿄 북동쪽 약 280km 부근 해상에 위치하겠고, 15시에는 일본 삿포로 남동쪽 570km 부근 해상에 위치할 것입니다. 8호 태풍 메아리는 북한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메아리를 의미합니다. 8호 태풍 메아리는 48시간 내에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하지만 태풍에 강한 바람만 없을 뿐 온대저기압이라 하더라도 강한 집중호우를 일본에 뿌릴 것입니다. 또한 오늘 8월 13일 저녁 7시 현재 팔라우 북동쪽 해상에 91더블 열대요란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강도는 15kt입니다. 8월 13일 저녁 7시 현재 일본 기상청 미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 미국 기상청 등에서는 91더블 열대요란에 대하여 태풍 발달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으며, 만약에 91더블 열대요란이 태풍이 된다면 9호 태풍 망원입니다. 제9호 태풍 망원은 홍콩에서 제출한 태풍의 이름으로 말 안장을 의미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